안녕하십니까, 오사장입니다. 오늘은 또 겨울 별미죠? 또 이제 또 꼬막이랑 홍합입니다. 그리고 앞전에 먹었던 엄마표 굴김치, 김장김치. 일단은 초고추장을 뜯고 요거는 이마트에서 파는 건데요. 이게 와사비가 맛있어요. 양갈비집에서도 사용하는 건데 거의 진짜 생 와사비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. 그냥 여기에다 먹으면은 별로라서 저는 여기에다가 이제 와사비를 쫙 짜가지고 그래서 홍합이랑 꼬막을 이제 찍어 먹어봐야겠죠. 다 이거 가게에서 제가 직접 그냥 끓이고 뭐 마늘 넣고 그 다음에 청양고추 넣고 깨끗이 뭐 씻어서 이렇게 뭐 왔고요. 일단은 바로 먹어보시죠. 작동됐지? 자, 따라 먹어라. 네, 인연 따라 먹어라. 싫답니다. 욕해서 그런가 싫다네. 네. 또 안주가 또 기가 막히잖아요, 또 그죠? 한 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초장을 와사비랑 합체를 시킬게요.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나. 뻘이 있네요. 제대로 헹궜다고 헹궜는데 뻘기가 있어요. 뭐야 씨. 여러분은 저보다 잘 하실 거라 믿고 꼬막 이거 남으면은 내일 저기 꼬막 비빔밥이나 해 먹어야겠다. 따라 먹어라. 근데 소주잔이 커서 그런가? 앞에 가슴이 달려갖고 커서 그런가 봐. 그때도 보여드렸지만 프랑스에서 산 잔이거든요? 오메. 자, 이제 홍합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홍합은 진짜 깨끗하게 삶았어. 그거 아세요? 홍합이 여기 보시면은 간단하게 이렇게 빨간 게 있고 하얀 게 있어요. 이게 암컷이고요.
이게 수컷이에요. 여러분 모르셨죠? 와 진짜 맛있어요. 국물 이게 이걸 반으로 쪼개 갖고 어릴 때 이렇게 아버지랑 어머니랑 미쳤어 미쳤어. 진짜 겨울에 무조건이죠. 자, 굴김치. 진짜 술안주 진짜 미쳤어 진짜. 아유, 진짜 내가 끓였지만 진짜 너무 맛있다. 여러분. 저도 이제 편안하게 영화 한 편 때리면서 볼게요. 그럼 안녕.